여러분, 오늘은 겟레디입니다. 제가 오늘 외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김에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지금은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이고 톤업 베이스 깔아줄게요. 오늘 자고 오는 데는 친구가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집들이로 초대를 해줘가지고 오늘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갔다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한잠 자고 가라고 해가지고 신나게 갔다 오려고요. 요즘 계속 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골프를 가셔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나가네요. 요즘 피부가 조금 더 노래져가지고 핑크색 톤업 베이스가 아주 요즘 필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거 달라진 거 있죠? 제가 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쇼츠 같은 거는 얼굴을 타이트샷으로 잡고 막 눈동자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 메이크업도 올리면서 눈동자도 약간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컬러 렌즈를 끼면 뭔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댓글로 몇 분이 렌즈 끼면 잘 어울릴 눈이다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아 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렌즈를 요즘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 낄 렌즈는 보내주신 건데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렌즈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낀 거는 라운드 애쉬 컬러인데요. 되게 오묘한 약간 네이비빛도 나면서 약간 애쉬스러운 베이지빛도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 렌즈를 엄청 많이 껴보고 있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편해요. 쿠션은 이걸 발라줄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20% 저는 쓰고 있고요. 저는 직경이 무조건 커야지 좋은 건줄 알았어요. 티도 많이 나고 근데 직경이 너무 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쁜 말로 말하는 개눈. 개눈이 진짜 되더라고요. 부담스럽고 좀. 직경 큰 걸로 영상을 몇번 쇼츠 영상을 찍어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버렸거든요. 직경이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지만 오묘한 컬러가 나는 게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오묘하고 직경이 너무 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네요. 확실히 렌즈를 껴보니까 아 다들 렌즈를 왜한번 끼면은 못 빼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내 생눈이 되게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막 무리해서 끼진 않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렌즈 엄청 많이 사보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렌즈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끼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좀잘 끼고 있어요. 친구가 처음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자기는 엄청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덜 무서워했나 봐요. 좀 눈에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눈 쪽에 가까이 뭘 대도 좀덜 깜빡이는 것 같아. 아닌가?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했습니다. 오,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됐죠? 요즘 피부 메이크업이 좀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옷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제가 잠옷바람으로 겟레디 안 찍는데 날씨가 오늘부터 영하래요. 그래서 완전 나가는 옷 전체를 입고 찍으면 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메이크업은 다 하고 헤어하기 전에 옷 갈아입고 다시 찍으려고요.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일단 하다가 바깥 입고 올게요. 오래 나가 있는 날에는 이 아이프라이머 필수입니다. 눈썹은 페리페라 제품으로 그려줄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상 많이 보세요? 환승연애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볼게 없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게 요즘 여행 유튜버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곽튜브님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원래 바퀴달린 입을 보다가 박튜브님 영상이 그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진짜 재밌다고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그 메이드 카페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서 팬이 돼가지고 박튜브님 영상을 엄청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침착맨님? 침착맨님? 침착맨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침투부를 보는데요.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 곽튜브님 나온 거부터 막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왜 보는지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런 특히 라이브 방송 같은 거잘안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본 그런 라이브 방송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을 안 하니까 그런 게임 방송도 안 보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엄청 보고 있어요. 방금도 그거 보다 왔어요. 오늘 섀도우를 뭐 할지도 아예 안 정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나가는 거여가지고 옷도 되게 편하게 입고 나갈 거라. 사실 제가 손에 제일 많이 잡히는 거는
영상에서는 항상 거의 신제품을 많이 쓰지만 진짜 데일리로 화장할 때는 예전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아직도 잘 쓰거든요. 특히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2호 서울숲 가을바람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제일 잘 쓰는 건 이 꼬질꼬질해진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 밀크티. 이거 완전 꼬질꼬질해지고 완전 많이 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걸 써볼까요? 요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톤의 컬러들이고 데일리로 쓰기 좋아가지고 톤이 진짜 많이 가요. 요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 침착맨님 영상을 그냥 화장할 때 틀어놓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게 되고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보면서 엄청 웃은 게 곽튜브님 영상이랑 침튜브 침착맨님 영상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로 그렇게 웃길 수 있다니. 바로 옆에 있는 요 컬러 할게요. 여러분은 겨울 좋아하세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겨울에 옷을 너무 두껍게 입는 게 싫거든요. 제가 그리고 요즘 어제부터 작은 아씨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그 제 큰 언니가 겨울 옷에서 가난이 보인대요. 여름은 옷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겨울 옷은 비싸니까. 근데 진짜 공감은 되는 게 겨울 옷이 너무 비싸요. 그런 대사들 보면 진짜 작가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공감각에 말을 잘 쓰죠? 그 공감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어려운 건데 그걸 또 말로 풀어내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뿔구리 컬러들만 썼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팔레트를 좋아하는 게 이런 뿔구리 컬러들도 있는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브라운 붉은기 빠진 브라운 컬러도 있어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이 컬러로 음영을 살짝 덜어줄게요. 요즘에는 제 얼굴이 누렇다 보니까 좀 웜한 애들이 좀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웜한 컬러들이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글리터도 아주 예쁜데 이런 청키한 글리터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런 약간 잔잔바리 글리터인데 얘도 엄청나게 잔잔한 느낌 아니거든요? 화려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입자가 있는 애예요. 눈두덩이에 살짝 발라줄게요. 얘도 엄청 이렇게 잔잔한 느낌 아니죠? 눈 앞머리 쪽에 요즘에 발라줍니다. 이런 느낌? 라이너도 요즘엔 브라운 컬러로 잘 그려요. 잘 그려졌다 라이너. 그죠? 오늘 친구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사가야 돼. 앰뷸런스 소리. 그래서 제가 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컵, 마시는 컵을 좋아해서 컵을 하나 사고 싶어서 막 둘러봤는데 귀여운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발견해서 하나는 샀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요 이 컬러로 라인 풀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 가줄게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가기 전에 모던하우스를 가보려고요. 어저께 봤는데 모던하우스가 오늘부터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가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뭐가 좋을까요? 컵은 샀고 뭔가 그릇 같은 거 예쁜 거 귀여운 거 모던하우스에 많더라고요. 이렇게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웜톤을 사용해서 먼저 컨실러 작업만 해주겠습니다. 애교살에. 애교살 아주 괜찮죠? 마스카라는 피 마스카라를 요즘 써보고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롱앤컬도 있고 볼륨앤컬도 있는데 저는 볼륨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롱은 더 깔끔한 느낌이어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운데 볼륨은 살짝 이렇게 뭉쳐주면은 엄청 잘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 깔끔해요. 제가 인스타그램 호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호우님이 추천하신 제품 많이 사는데 이것도 협업해서 만드신 건데 좋더라고요. 이런 느낌. 제 혹시 눈이 너무 부담스럽나요, 지금? 환승연애 2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환승연애 진짜 절대 안 보겠다고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너무 길고, 아, 난 진짜 그 과몰입해서 안 된다. 나도 진짜 맨날 운다. 이렇게 해서 안 봤는데 진짜 인스타그램에 짤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 궁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아, 나 봐볼까? TV도 구독하는데 안 보면 또 손해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엄청난 과몰입을 했죠, 또.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보고 막 화내면서 보고 막 했어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2가?
그래서 원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원을 보고 있는데요. 글리터는 오늘은 밀크터치 페어리 주얼 아이 글리터 1호를 쓸게요. 1호를 거의 다 써가요, 제가. 근데 파가 갈리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1이 더 재밌다. 저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 원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저는 2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2가 더 약간 더 몰입이 잘 된다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둘 다 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더 재밌으세요? 애교살 그릴게요. 자, 애교살 그려줬고 쉐이딩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상 하나 찍었는데 찍으면서 부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쉐딩도 블러셔. 요즘 제 최애 블러셔 이거예요. 뮤드 플러터? 플러터 블러셔? 로지 브리즈. 이거 진짜 예쁘고 제가 완전 좋아하는 그런 바이브거든요. 얘 웜, 쿨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진짜 미지근한 톤의 로지 컬러여가지고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것도 어저께 영상에서 썼는데 요 네이처 리퍼블릭 점 찍는 펜을 샀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걸로 한번 찍어주고 원래 제가 쓰던 걸로 한 번 더 점을 찍어줘야 제 승에 차는 진한 점이 되더라고요. 부자연스러워도 저는 이게 좋아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오늘의 립 제품은 제가 요즘 잘 쓰는 핫킷 틴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쇼츠에도 미리 올렸는데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번에 핫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가 웜쿨 평등 웜한 컬러와 쿨한 컬러 5가지씩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꿀조합도.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는 쇼츠에 담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어? 많이 써가지고 엄청 많이 써서 이게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2호 비터브릭 쓴 벽돌. 이 컬러를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컬러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뉴트럴 조합? 그 컬러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얘를 약간 베이스를 오늘 어떤 컬러를 쓸까나. 이게 진짜 컬러가 다양하고 다 예뻐가지고 베이스를 아무래도 깔 때는 1호가 좋더라고요. 클라우드 틴트라는 게 제형이 되게 구름같이 몽실몽실한데 발색도 부드럽게 잘 되고 뭉침없이 이렇게. 나 발색 잘했는데? 되게 예쁘죠? 컬러도 아주 예뻐요. 저는 웜쿨 컬러 둘 다 잘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1호를 가운데 쪽에 발라줘요. 그리고 운빨은 브러쉬로 귓가까지. 1호인데 이게 만능 베이스 컬러인 것 같아요. 오버립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제가 완전 좋아하는 2호 버터 오블릭 컬러 발라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아주 찰떡일 것 같아요. 살짝 톤다운된 붉은기 있는 벽돌색. 예쁜 거.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네요, 여러분. 애교살을 조금 더 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즘 꼭 이 투쿠포스쿨 샤이닝 린넨을 사용해서 애교살 밝혀주는데 그걸 까먹어서 살짝 더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저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오늘은 밤옷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컬프터 니트 입었고 바지는 편하게 배드블러드 조거 팬츠 입었습니다. 오늘 살짝 이렇게 웜한 메이크업이 되었네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핫킷 틴트도 보여드렸고 렌즈도 끼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저는 집들이 선물 사러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늦잠을 부리다가 진짜 늦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